문자번호 8577님. 안녕하세요. 선진 11,700원 10% 적으셨습니다.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갑니다. 어떡할까요? 잘 가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할까요? 조언 부탁드립니다. 라고 적으셨습니다. 자, 정말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문자였습니다. 이름은 선진인데 지금 주가는 수익률은 후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10월부터는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. 자, 이분 답답함 좀 풀어주시죠. 네, 제가 지금 방송을 3일째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쵸? 그런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곡물 관련주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맞아요.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선진 역시도 그 축산물 관련된 가공 제품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로 엮여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곡물 관련 종목들은 최근 트렌드와 딱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선진의 차트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균 단가가 11,700원이세요. 그리고 비중이 10% 정도면은 사실 이제 대응해 나가기에 그렇게 수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선진의 주가가 거의 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고 지금 흐름상 보면은 21선이 이제 어떤 선이냐 바로 심리선,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. 그래서 이 21선 흐름을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거의 세 달가량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조금 더 타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럼 이제 본전 구간까지 이제 올라오느냐에 대해서는 만 원 구간이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마디 가격 구간입니다. 그래서 마디 가격 구간은 항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그 이상 구간으로 가면서 본전 구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9,800원이라서 만 원 부근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라운드 피겨 구간 돌파하는지 여부 보면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또 저항받는다 하면은 그대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주가가 9,000원 초반대 내지는 8,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만약에 만 원대 한다면은 잘하면은 익절까지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은 본전 구간에서 최대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 선진이었죠. 트렌드가 조금 지나간 종목을 공략하셨다라는 말씀. 주쌤 조언대로 만 원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시되 그래도 좀 교체 매매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빨리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